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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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혹시 제가 요즘 집 사무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? 아, 그럼요. 목마른 열심히 하세요. 뭐 목마른 건 없으세요? 아, 목이 마르신 거예요? 잠깐. 아. 통으로는 역시 왕같은 불로. 반반새우. 탕후루 근데 뭐가 제일 잘 나가? 우리는 반반 탕후루가 엄청 잘 나가. 오, 어떻게 오. 물이 너무 커? 그러니까? 괜찮아? 음악 소리 너무 크면 얘기해줘. 이것저것 좀 편집할 거 있어가지고. 아니, 편집을 너가 하는 거야? 아니, 편집 좀 짚어주는 거야. 주문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. 사장님. 사장님. 저 왜 불안하게 조용해? 네? 뭐 이럴 땐 조용히 해야지. 편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가지고. 왜 좀 노래라도 틀까? 뭐해? 아 진짜. 이번 어디 점인디? 왜 지금 목포. 목포 언제 열어? 목포 다음 달 초? 운정은 안 오시냐고. 화주나 이런 데는 뭐 딱 계획 없어? 화주는 아직 계획은 없고 거의 지금 강원도랑 아랫지방 쪽으로 빠지고 있어. 야, 나도 나중에 저 방송 망하면은 저기 가게 하나 낼게. 모아둔 돈으로 좋은 자리 하나만 추천해줘. 아이, 어쨌든지. 예, 저 충성을 뭐 제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뭐 저 이기고 해야지. 아무래도 아니 오늘은 그럼 방송을 안 해? 아무래도 이제 만간에 이사하고 하려니까 오늘 좀 당분간 휴방하기로 했어. 아... 이사하고 정리하고. 아 쉽지 않다. 쉽지 않아. 아 그래도 지금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는 거야 올리라고? 빨리 올려놔야지 좀 뭐라도 하지. 방송 안 하는 만큼 좀 땡겨놔야지 유튜브든 뭐든 내가 그래도 좀 불안이 덜 할 거 아니에요? 내가 저기 집 다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 탕후루든 뭐 이미 잘 되고 있지만 홍보도 다 해주고 진짜 내가 다 해줄게 진짜. 너희는 유튜브 따로 안 해? 왼팔이 안 그래도 저기 뭐야 이번에 저기 행사장 와서 브이로그 찍더라고. 제가 이제 브이로그 촬영을 할 거고. 정확히 이름은... 말해야지 교토리가 너 맨날 놀고 먹고 한다고 아무도 아니에요. 안 한다고. 너 혹시 나가서 일 좀 해가지고 이제 홍보 브이로그를 찍게 된 거잖아. 맞아요. 열심히 했네. 다른 애들이 왼팔이 옆에서 행사장에 있는 탕후루 있거든? 그거 먹으면서 자꾸 탕후루 놀리는겨. 누가 그랬어? 김은별. 티슈가 있거든요. 저기 탕후루 팔아요. 가져와서 왼팔 오빠 앞에서 빵. 잘생겨. 오 괜찮은데? 물티슈 좀. 어, 가자 가자. 일단 은별이는 안 되겠다. 하여튼 배은망덕한 새끼라니까 그거. 왜 그 그때 알아봤을 때 매장 잘못 알려줬을 때. 뭔데 그게 뭔 얘기야? 주소 그 누구야? 잘못 알려줘가지고. 아 그 네가 그랬지. 아, 그거 원호가 잘못 알려줬었어. 아, 너가 아니라? 응. 외전을 XXX를 좋아하는 곳이. 나 궁금한 게 근데 하나 있다. 이게 약간 탕후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맛있는 천장이 존재하는 음식이잖아. 과일과 설탕의 한계치가 있잖아. 가게마다 맛이 달라도 확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나? 아 차이 엄청 많이 나지. 황후는 어때요? 우리가 괜히 매출 1등이 아니야. 과일 자체가 일단 엄청 비싸 우리가 쓰는 게. 그리고
만드는 스킬이 다르지. 인정할 수 없는데? 어 뭐야? 왜? 아니 커피를 시켰는데 이 잘못 왔네? 아 잘못 시켰나 보다. 뭐, 이거 하나 먹을래? 이 몇 명인 것 같지? 진짜 이거. 진짜 이거. 근데 알이 좀 다르긴 하다 확실히. 괜찮아? 그거 황금 거 아니지? 응, 우리 거 아니야. 아 그래? 응. 카페에서 잘못 넣나 본데. 아 진짜. 이거 왜 뭐가 뭐 문제 있어 약간? 좀 맛있는데? 어, 그래. 그래가 아 다행이네. 맛있게 먹어. 아 어른 식사는데. 그거 저기 몰라 잘못 준비돼서 그런가. 무슨 개소리야. 아 어디서 시켰냐고. 뭐 청포도도 먹어볼래? 아니 그 아 이거 잘못 쓰신가? 잘못 시켜가지고 잘못 왔어. 아 이거 배달 때 뭐라 해야겠다. 네. 일단 먹어봐봐. 뭔가 참고가 될 수도 있지. 어때? 전문가 입장에서 어때? 맛있어. 아니 지금 감탄하고 있으면 어떡해. 웬일이니? 소환아 그냥 일로 와볼래? 와보라고? 방송 중인데 과연 탕후루 중에 다른 탕후루를 먹이면 어떤 반응일까? 아 어디 탕후루 했어요 그래서? 우리 아버지한테 시켰어. 아 그래? 얼마 맛있어. 사실 이걸 주면서 방 빼라고 할까봐 여기 탕후루 꽂아 줄게. 일단 방송 끝나고 보자. 방송 5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봄새 탕후루 먹을래? 어떤 개새끼가 다른 탕후루 시켰다고 그랬네. 아니야 봄새 봄새 내려온다. 형님 헬멧 있어요? 아 이게 있어. 아니 저기 봄새 어디 거예요 이거? 저쪽 뭐 탕후루 나 아 아프 다른 탕후루 쓸 수가 없어. 아니 봄새야 자 일단 컨텐츠 마무리합시다. 오늘의 교훈. 탕후루는 황후탕후루.